접어나에서 덕임이 아프다는 소식에 달려온 산이는 덕임이 꾀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된다. 그런 덕임은 며칠 후 동무들이 모인 가운데 레이온을 불러 맥을 짚어보게 되는데, 회임이 맞으시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마마. 조심해야지. 빨리 서서 마마, 경하드리옵니다. 성상궁이 회임을 하였다옵니다. 회임? 예, 전하. 아니, 정말로 아이를 가졌다고? 예. 아니, 뭐 하고 있어? 빨리다. 예. 전하, 별당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왠지 모르게 산이는 덕임의 처소인 별당으로 가지 않고 뜻밖의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대체 전하께서는 언제 오셔? 바쁘신가 보지.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곧 오실 거야. 성상궁님, 내금의장입니다. 전하께서 오늘 밤 오실 수 없으니 기다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시는 겁니다. 마마님께서 전화를 하루 종일 기다리셨습니다. 나 내금의장이요. 그대들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런 건 안 돼. 응?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임을 경하드리옵니다. 전하께서는 정말 못 오시나요? 네가 승인을 입은 지 석 달 만에 회임을 했으니 마마의 심정이 오죽하시겠니. 임금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도리를 하러 가신 거다. 예, 알아요, 마마님. 전하께서는 제 지아비가 아니라 중전마마의 지아비시라는 걸. 저는 전하께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덕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서상궁은 조금이나마 덕임의 짐을 덜어주듯 짙은 포옹을 하고 만다. 한편 산이는 이른 새벽 덕임의 처소로 오게 되고 잠을 청한 덕임을 애틋하게 바라보고는 머리를 쓰다듬게 되는데, 오셨습니까? 깨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들으셨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 아들이기를 바라십니까? 너를 닮은 딸이면 사랑스럽겠지. 너처럼. 의젓한 아들이든 천방지축딸이든 아이와 함께 너와 내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거니까. 전하께서는 혹 임금이 아니라 평범한 사내이기를 바라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신첩은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궁녀가 아니고 전하께서도 임금이 아니시라면 어떨까? 모르겠구나.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났다면 어떨까?
하고요. 잘 상상이 되질 않아. 넌 궁녀인 게 어울리는데. 전하께서도 임금이신 게 어울리십니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아니 부교리, 뭐 부교리도 기쁘지 아니한가? 네. 아, 그럼 더 크게 웃어야지. 더 크게 웃으시오. 궁에 있는 모든 이에게 회임의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산이의 마음. 반면 덕임은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듯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는데.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자꾸만 마음속으로 셈을 해보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잃었을까?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원자만은 반드시 지켜주마. 임금이 한 약조이니 믿어도 좋아. 예, 전하. 원자가 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신첩은 전하를 닮은 아이여서 기쁘옵니다. 그래, 그래. 잘 잔다. 아비가 왔다. 눈 좀 더 보거라. 수나. 차가. 수나. 제 동무의 죽음을 제게 숨기려 하셨습니까? 영원히 숨기실 수는 없질 않습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동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결코 예외를 두지 않으시겠지요. 하여 살려달라 간청드리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산이에게 덕임이 회임이라는 소식은 아버지이자 후계자, 그리고 덕임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것이다. 반면 덕임에게 있어 회임이라는 깊은 소식의 이면에는 더 이상 궁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후회와 그리움일 것이다. 끝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고 산이의 말대로 평생 궁에서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